데이데일리 클럽하우스인데요. 여러분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이렇게 심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엿보는 시간입니다. 이 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피디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방 개설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해줄 스피커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처음으로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개설을 했는데 스피커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말씀해 주실까요? 명승부사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명승부사입니다. 최근 또 HMM으로 큰 수익을 보여드렸던 명승부사죠. 네. 뭐 장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또 같이 하시는 요 분, 우리 전문가께서 그 클럽하우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테니까 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명승부사님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아까 플렉스, 수익 플렉스 자랑을 한번 뿜뿜 해주셨고 자, 우리 네. 다음에 버프 대표, 젤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명승부사님이랑 젤리님이랑 얼굴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젤리님이 조금만 앞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실까요? 아, 제가요? 네, 조금만 앞으로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프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젤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린이를 위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컨텐츠라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네. 앞으로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쉬운 주식 얘기, 재밌는 주식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저희 크기 얼굴 크기를 좀 맞춰볼게요. 명승무사님은 조금만 뒤로 갈까요? 조금만 뒤로 가시고 젤리님은 조금만 더 앞으로 오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요 정도의 비율로 저희 비율에 맞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두 분과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 아니면 이런 이슈도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시장에서 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심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시장 일단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 명승부사님 어떻게 보세요? 상승 출발을 했다가 좀 빠지네요. 네, 일단 뭐 외인 기관이 보수적으로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지는데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 바이든이 초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PSK라든지 또한 이제 조선업, 해운업이 지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수익이 잘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한 그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주, 또 해운주 같은 쪽이나 철강주들은 뭐 지금 투자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 많이 좀 상승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목이 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젤리님은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사실,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주로 공부하고 투자하자는 주의여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네. 네. 워낙 기술적으로 회자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겸손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뭐 이슈에서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네.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단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구만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명승부사님이 한번 뭐 예상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반도체 수급 대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자동차 쪽이나 차량 전장화가 되면서 반도체 장비들이 이제 가동 중단, 또 오스팀 가동 중단해서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줄여될 것이다 해서 부진했었는데, 그쵸.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기다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이 다 됐다. 3개월 힘들어서 기다리고 지쳐서 팔면은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좀 9만 원에 예를 들어서 물려 있다고 그런 분들은 저는 손절하지 말고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손절하지 말고 네. 계속 가져가자. 라는 네. 의견 주셨고. 자, 그리고 또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네.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업체 대표들, 뭐 대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네. 좀 불러서 회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도움을 좀 달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그렇죠.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그런 설비들을 미국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다. 그렇다면 뭐 그런 이슈가 벌써 오늘도 뜨고 있습니다. 뭐 PSK라든지 전공정에서 그렇죠. 예, 반도체 오늘 PSK 홀딩스 같은 거는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뭔가 이제 장비를 앞으로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실적적으로 뭐 좋아질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최근에 금일부터 뭐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네. 그렇고. 그런 쪽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게다가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명승부사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삼성전자에 네.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한번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네. 때까지 뭐 아직 한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를 해보겠고.